9월 한 달 더 예배를 배워가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장소는 어디인가?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다가 자기의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비밀스러운 삶 같았던 현재의 가정상황, 현재의 삶의 모습을 정확히 맞춘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군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너무 생뚱맞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이 여인이 선지자를 만나면 너무나도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사업이 나아지겠습니까? 저는 건강이 회복될 것 같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의 질문은 뜻밖에도 예배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것이 그 여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꼭 안 써 있어도 되는 것 같은데 써 있는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당신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지도를 보고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 갈릴리 그 위쪽까지 직진으로 가면 되는데 중간에 딱 사마리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혼혈 민족을 만든 땅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곧바로 가지 않고 더러운 땅을 피해서 다녔다고 했습니다. 상종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한복판에 있었지만 상당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문화, 삶, 경제 모든 것에서 예루살렘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변방 같았습니다. 인종도 더러운 혼혈민족 취급을 당했고 말도 섞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둘 다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이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죠. 혼혈민족은 들어올 수 없다. 더러워진다. 너희가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더러워진다고요. 이 역사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를 물어보고 SH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 같으면 주공아파트, 나라에서 만들어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반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같이 먹을 수가 없었고 걔네들은 이쪽으로 지나다니지 말라고 가깝게 갈 수 있는 열려있는 문을 비싼 아파트 쪽에서 막곤 했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이 일이 이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여기서 예배드릴 수 없다고 했던 것이죠. 사마리아는 예배로 소위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너희들 예배는 틀렸어. 니네 예배는 다 가짜야. 이걸 누가 말했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네 이렇게 말할 때 마치 꼭 뉘앙스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말투로 들립니다. 당신들 우리 무시하지 않느냐, 우리 예배 틀렸다고 하지 않느냐, 가짜라고 하지 않느냐. 옛날에 온누리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사역으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다른 사역지에 가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았는데 꼭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말이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고 온누리는 이렇게 안 하는데 온누리는 이렇게 안 해요. 이런 말을 꼭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그 형제 때문에 그 자매 때문에 오해하고 괜히 교회를 불편하게 여기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랬냐 보면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사람들이 사역팀에만 잠깐 왔던 사람들이 꼭 다른 교회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삶도 무시당하고 인격도 무시당하고 예배가 무시당하면서 살아온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인 것 같은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오랫동안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고 살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다녔던 교회에서의 예배는 정말 지루하고 답답하고 견뎌야 하는 예배였습니다.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예배 같았어요. 그러다가 교회 선배들의 손을 따라서 그분들을 따라서 찬양 집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찬양 집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시골 촌뜨기로 살았던 저의 눈에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나는 언제 저렇게 웃어보았나 하는 표정으로, 환한 표정으로 기쁘게 노래하는 사람들, 서로를 축복할 때는 허공에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눈물을 흘리며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저 숨막히는 설교는 도대체 언제 끝나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를 악물고 바늘로 다리를 찌르듯이 견디고 있었던 제게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모임이 다 있나,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주일보다 주중 찬양 집회 그날이 더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는 안 계시는 것 같아 라는 결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면 너무 딱딱하고 너무 냉랭하고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집회만 가면 훈훈하고 기쁘고 밝고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임에서는 단 한 번도 여기가 진짜 예배드리는 데라고, 여러분 교회는 틀렸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교회에 오기 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제가 다녔던 교회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는 늘 답답했고, 정말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걸까?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다니는 게 맞을까? 많은 갈등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 저의 질문이기도 했고,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질문도 중요하지만 대답도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영어 표현 중에 하나인 Not A But B를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요약한다면 A가 아니고 B다. 여기는 이제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을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수고로 이 산도 아니고 이 산도 Neither A nor B를 하셨는데, 말하자면 Not A But B라고 하신 거죠. 사마리아의 여인은 공간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어디가 더 나은 데입니까? 어디가 더 근사한 데입니까? 어디가 더 제대로 하는 데입니까? 제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 공간의 질문에 시간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장소가 해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오고 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를 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대 예루살렘의 사진입니다. 저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양쪽에 산이 있는데 하나가 그리심산이요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두 지파를 나뉘고 한쪽 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게 했고 한쪽 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게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축복을 선언했던 그리심산은 나무가 울창하고 푸르르되 저주를 선언했던 에발산은 황무지같이 민둥산 석회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인은 저 가운데 사마리아에 서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보시는 사진의 왼쪽에 해당하는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유대 사람들은 콧방귀를 끼는 겁니다. 웃기고 있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이삭을 바쳤다고 천만에 여기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원조는 여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렸고 우리 조상들은 다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다 틀렸다고 말하니 진짜 정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어디에서 예배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산도, 즉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다 아니다. 예수님 좀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웅장한 파이폴겐이 있는 본당도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강대상이 있는 거기도 아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예배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언제는 바로 지금이라고요.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가 오고 있는데 할 때 영어 성경은 그 오고 있다를 ing 현재 진행형으로 썼어요. 바로 지금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노래처럼 내가 걸어가는 바로 그 길 위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일날 9시 반이 주일날 11시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주방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운전대를 잡고 어디론가 일을 하러 가기 위해 도로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이 학교에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는 때는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예배학교를 진행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헷갈린다고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처럼 시간을 맞춰놓고 때마다 엎드려서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고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하라는 얘기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슬람 센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금요일날 저를 만나러 오셨던 아랍 전문가인 선교사님이 저와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밖에 있는데 저희 교회를 오신 거예요. 저희 교회를 온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슬람 센터에 오셔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언젠가 목사님 교회와 이슬람 커뮤니티 센터가 자연스럽게 서로 왕래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러면서 보내주셨어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언제 예배드리냐? 매일같이 그럼 매주 매시간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방이 나의 주공간이라면 그곳이 나의 예배의 장소가 될 것이요. 책상이 나의 주공간이라면 책상 위가 나의 예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학생들은 컨닝하지 않을 겁니다. 왜 컨닝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답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없다는지 걸리면 끝장나는데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그러면 영악한 친구는 될 수 있지만 예배자는 아닙니다. 예배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저는 컨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하고 그렇게 시험을 치른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본당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예배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만 깨끗합니다.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곳도 깨끗해야 될 줄로 압니다. 거기도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이죠. 성경 어디에도 대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11시 반 예배를 올까요? 대예배이기 때문에, 큰 곳에서 하기 때문에, 가운을 입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 건가 40년 동안 염소 울음소리만 듣다가 갑자기 가시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성경에는 떨기나무라고 나오죠. 그런데 불은 붙었지만 나무가 타질 않는 이 희한한 광경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고. 여러분, 중동에 가거나 동남아시아에 가면 신전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Take off shoes.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그것부터 해야 돼요.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은 광야였어요.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곳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야만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매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도한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지나든지 그곳은 예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장소 거기에 예수님을 집어넣어놓고 못 나오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여기 계세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 번씩 만나러 올 테니까 그때나 만나주시고 좋은 얘기해 주시고 제 기도 제목 좀 들어주시고, 마치 정치로 오듯이 그럴지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시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게 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또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전에 집회를 하러 갔었던 일산의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러 교회에 또 여러 청년부, 찬양팀의 세미나를 요청받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저를 초청했는데, 그때 당시 내비게이션이 아직 발달하지 않을 때여서 약도를 그려서 손에 한 손에 들고 제가 또 길치라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분명히 약속한 장소까지 왔는데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직 논밭이 푸르른 그곳에 중간에 딱하니 교회가 서 있었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 논밭에 이렇게 자라있는 벼 때문에 안 보였던 겁니다. 아 진짜 이러면서 이제 간신히 그 교회 앞에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본당은 지하에 있고 위층에 이제 식당처럼 쓰는 장소가 있는데 열심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뻘쭘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더니 뭐 몇 달 만난 사람처럼 와서 같이 먹죠. 그래서 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서 같이 먹다가 시간이 돼서 밑에 본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를 초대한 찬양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매 한 명과 형제 세 명, 이렇게 네 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게 다 온 건가 그랬더니 다 온 거래요. 네 명이 저를 초대한 거였습니다. 본당은 한 이 정도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은데 의자 네 개를 뺑 둘러앉고, 전도사님은 여기 앉으십시오. 가운데 앉았어요. 자매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형제님이 기타를 치고 나머지 둘이 싱어를 하는데, 저는 그때 수천 명이 내려와서 노래하는 그러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수많은 데를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화려한 시스템, 정말 잘 합이 맞는 연주팀, 그리고 너무너무 뛰어난 자막 시스템, 좋은 음향 시스템, 너무너무 좋은 데를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늘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데리고 내려오신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매의 찬양에도 그 기타 소리, 기타도 좋은 기타도 아니었어요. 어설펐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경험. 내가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는 걸까? 주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코앞에까지 와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했었던 몇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만 명 앞에서도 노래를 해보고 수많은 지역에서 찬양을 인도해봤지만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이 논밭 한가운데 있는 작은 교회 지하 본당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같은 웅장한 성전 낙성식에도 임재하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흙벽으로 지어진 작은 공간에 가난한 자의 울음소리에도 임재하시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은 그리심산에 갇혀있다가 더 나은 삶인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던 길이었지만 인간적인 여러 문제 때문에, 역사적인 여러 문제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그 상태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 바로 온 땅이 성소가 된다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말씀하시는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와이드 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너무 고단한 날마다의 삶이 우리를 어떻게 버티게 할 수 있을까요? 손에 쥔 페이가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곳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소요 아버지께 예배드릴 시간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노래처럼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고 그렇게 모든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That's a song, young man. That's a song, young man. 찬양팀 같이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목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일이 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9시 반, 11시 반에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만 깨끗한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저의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 자녀를 만날 때, 내 남편을 만나고 내 아내를 만날 때, 내 직장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 이곳이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어 내 앞에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고백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쉬는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무슨 모임만이 아니라 무슨 모임을 벗어난 모든 시간이 오히려 더 예배가 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더 나은 예배를 위해, 더 나은 예배의 환경을 위해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사모하여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내가 어디에 있던지, 누구와 있던지, 어느 상황에 있던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 그 시간이 더 예배답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 그 시간이 더 예배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예배 드리고 난 뒤 더욱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